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살기 부산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. 그제 새벽 3시 반쯤 부산 서면의 한 찜질방 1층 계단에 앉아있던 어린 살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겁니다. 소방구조대는 몸 길이가 30cm도 채 되지 않는 어린 살을 뜰채 등으로 포획했습니다. 이후 살은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 취급소인 부산 경성대학교 조류관으로 보내져 안정을 취한 뒤 어제 오후 전문 보호기관인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. 센터 측은 살기 태어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으며 육안상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. 새끼 때부터 길에 떨어져 있든 뭐 산에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이 고양이인 줄 알고 아마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하고 습성이 틀리거든요. 놓아준 것 같습니다. 살은 고양이와 달리 미간에 선명한 흰색 줄무늬가 있고 쥐와 꿩, 청설모 등을 잡아먹는 야생성을 갖고 있습니다. 센터 측은 3개월가량 살을 보호한 뒤 야생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.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.